우리는 흔히 복음을 직접 만나서 전해야 전도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사실 다가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으로 말 한마디로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도 전도예요. 특히 지금 같은 관계, 우리가 살면서 너무 껄끄러운 사람, 원수,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, 만나면 숨 막히는 사람,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전도를 해요? 아니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만 정말 여러분 평생에 이를 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만나고 싶지 않고 이 사람 부딪히고 싶지 않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라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 직접 만나서 예수 믿으세요,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전도가 할 수 없어요. 그때 뭘 하는 거냐? 지금 엘리사가 한 걸 하는 거예요. 당당한 내 신앙을 그 원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,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늘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돼.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?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. 저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. 예수 믿지 않는 껄끄러운 원수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한마디는 그거예요. 하나님이 계시니 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. 처음에는 비웃을 거예요. 원수들이 조롱할 거예요. 야, 네 꼬라지를 봐. 네 상황을 봐.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렇게 어려움 당할 수 있어? 이렇게 여러분을 비웃지요. 그러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엘리사처럼 고백해야 돼요. 하나님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? 난 하나님이 계시니 걱정하지 않습니다. 나는 기도할 겁니다.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